아침 회의시간. 오늘은 목골시장 가는 날이라며 퇴근 후 전원 참석하라는 팀장님 말씀에 짜증과 걱정만 앞섰죠. 마지못해 따라 나섰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깨끗하고 활기찬 모습에 이것저것 볼거리도 많은 게 마음을 조금씩 뺏기게 되더라고요. 정말 달랐어요. 상인합창단의 노랫소리에 맞춰 어느새 저는 박수를 치고 있었고, 국밥집에서 함께 먹은 뜨거운 국물은 그 어느 회식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방송이라는 것도 경험했답니다.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하루에 몇 번씩 오실 건가? 아, 일주일에? 저거 응? 저거나 가기도 하고 이름이 많아요. 저거? 예, 저거. 저거. 물건 하나를 사도 구수하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며,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상인들의 따뜻한 정. 전 이제 목골시장으로 올 거예요.